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상장을 하게 되는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아스플로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 공모 금액은 157억 5천만 원이 모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공모 가격은 2만 5천 원 선으로 현재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약 때부터 굉장히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1억 원을 넣으면은 한 주를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또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 이 아스플로라는 기업은요, 반도체용 배관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강관, 피딩 그리고 밸브류 제작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실적도 좋습니다.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447억 8,400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 이익률도 괜찮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48억 5,300만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따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거래 대금이 실리면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9만 원대가 무너졌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7위권까지 현재 밀려난 상황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 목표가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셀트리온은 기다림이 현재는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약 34%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향 공급 규모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램시마 SC의 재고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호재성 이슈도 있습니다. 일단 3사 합병이 내년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한 호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입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티빙이었는데요. 어제 티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티빙은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로 투자 유치에 나서게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투자 후의 몸값은 최대 2조 원이 예상이 된다라는 현재 업계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 통할 콘텐츠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토종 OTT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콘텐츠 업종의 전반적인 호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티빙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CJ E&M 관련해서 또 실적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입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실적 개선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증권사 측에서는 강원랜드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드 코로나 기대감 속에서 영업률 회복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루 방문 예약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이전에 평균 방문객 수준인 8천 명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현재 나왔습니다. 특히나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6%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